치명적인 걸 뺏겼나 보다. 자, 이제 3라운드 모두 끝났습니다. 송규 씨는 아시다시피 4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. 무조건이죠. 따라서 세 팀의 공유 하에 한 장을 버릴 수 이름도 그게 정확하죠. 예. 그분을 뽑아주세요. 오늘 총 누가 좋아? 게리가 하죠, 마지막입니다. 네, 오케이, 게리. 네, 인연의 어떤... 게리야. 네. 게리 씨가 지호 씨 앞으로 가셔서 한 장을 뽑게 해주시면 됩니다. 아, 술이 됐다. 높은 술을 해야지. 아세요? 아, 몰라요. 천연. 진정한 자, 공주를 위한 현재 사람이 송주 공주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세 장씩의 카드를 받게 됐습니다. 네. 네. 그렇다면 조금 전에 카드를 제일 먼저 뽑기 시작한 승리팀부터 한 장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개하세요. 정지 않네요. 그렇네요. 승리 씨. 우와. 하하하하하하. 뭐예요? 준비하십시오. 준비하십시오. 깜짝 놀랐습니다. 예. 완전히 이 정도가. 아 씨. 승리팀은 총 카드 19. 19. 아, 1점만 4-30이 되겠네. 오. 그렇지. 와. 그렇지! 25. 우리 팀 총합은 25. 이광수 씨 공개하세요. 저 우리한테서 간 거예요. 우리 거네. 우리 거야. 12인 거 12인 거 봐. 뭐야? 저게 이길 수가 없잖아. 마지막 김종국 씨. 네. 누구야? 뭐야? 10이 안 돼. 빨리 10이 안 돼. 야, 이거를. 야, 보냈다가. 돌아서. 지호한테 전화해. 송지호 씨 한 장씩 공개하세요. 한 장 공개하세요. 야, 한 장 이거... 공개하세요. 몇이야? 12. 와, 12를 계속 지키고 있었어. 그냥 야, 너 우리 이겼어. 나 진짜 안 봤어. 한 장으로 우리 이겼어. 한 장으로 이겨. 자존심 상하네, 이게. 송지호 씨 두 번째 카드 공개하세요. 와, 21. 아, 이게 우리 팀이었는데. 정규 씨 마지막 카드. 야, 마지막에 뭔지 모르니까. 공개하세요. 우와. 금지호야! 야, 잠시나마 내가 떨렸다. 내 대신 너무나 밉다. 너 뭐 있다? 너무 강하게 뭐가 있나 봐. 너 뭐 하나 차려라. 너무 솔직해.